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네. 건강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요즘은 그동안 김영익 교수님 좀 모셔주세요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시장이 불안불안하기도 해서, 아, 드디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점이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뭐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든가 아니면 요즘 전해주실 말씀이 어떤 건가 싶어서 모셨습니다. 예, 제가 뭐 3분기 조정 좀 거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얼마 전에 2450 근처까지 올랐던가요? 네. 뭐는 뭐 3분기에 그게 정점이 아니었던가. 다시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돌파하고 추세적으로는 오르기는 힘들다. 예.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좀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유동성 지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 얼마 전에 그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주간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제목이 S&P 500을 이야기하면서 봐도 믿을 수 없다. 예, 올 2분기 S&P 500의 기업 수익은 2015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뭐 그때보다도 한60% 올랐어요. 예. 그래서 봐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도 제가 보는 주가와 관련지에서 보는 일평균 수출입 동향이나 그다음에 동행지 순환변동치 이런 경기 지표하고 거리가 지금 너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모두 유동성 탓인데 이 유동성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주가 상승을 얼마나 더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유동성 문제 좀, 특히 아. 이거 단기 부동산 자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동안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느냐를 설명할 때 있어서 항상 키워드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신문 보면은 뭐 유동성이 3천조가 넘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그 3천조가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강의 통화 M2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지난 그 6월 말 데이터까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뭐 3,077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동월에 비해서 한10% 증가했고요. 예, 정말 그 많은 돈이 풀렸죠. 네. 근데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은 136조거든요. 본원 통화를 예, 말씀하시는 본원 거죠? 통화에는 예. 여기 본원 통화는 화폐 발행하고 예, 지준예치금 이게 포함되는데 네. 뭐 본원 통화에서 그 지준예치금을 뺀 화폐 발행액은 한 136조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찍어낸 돈은 뭐 136조 원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3,077조 원이 된 거는 예, 그만큼 예, 돈이 돌고 돌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네. 그걸 우리가 통화 승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과거보다 통화 승수는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뭐 2008년에 한 26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M2를 본원 통화로 나눈 게 26배인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15배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M2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한국은행이 본원 통화를 돈을 지금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승수는 줄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M2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 건 예, 통화 승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예, 지불준비금을 올리면 통화승수가 낮아지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또 통화승수가 낮아지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불준비율은 손댄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통화승수가 낮은 거는 우리가 그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뭐꼭 지폐로서 보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폐로 주로 보유하고 있죠. 지갑에? 신문에 보시면은 네. 보통 5만 원짜리 환수율이 낮다 예.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지폐로 많이 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하나 보시면요. 준비하신 표가 있으면 같이 한번 예. 보죠. 예. 그 3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우리 통화 승수가 2008년에 한때는 월별로 27배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14.9배 지난 6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통화 승수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사람들이 얼마나 끌어서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 한국에 이제 돈을 풀면은 은행이 그 돈 가지고 가게 기업 대출을 해주는데 가격보다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2007년, 2008년 저 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한참 부동산도 뜨겁고 할 때 그때니까 저렇게 통화 승수가 높았겠고. 근데 최근에 가장 그 뚜렷한 게 기업 자금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가게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단기 부동자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2008년에 한 5%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현금 보유 비율이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게에서 갖고 있는 돈 재산의 10%를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단기 부동자금 제가 곧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 아니라 집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다. 예, 예를 들면 단기 부동자금을 한 1억 정도 갖고 있는 분은 현찰이 1천만 원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 가게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예, 지난 6월 우리나라 은행 가중 평균 금리,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성 예금을 했을 때 금리가 0.9%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은행 갔다 갔다 하면서 비용 들이는데 차라리 0.9% 금리 안 받고 그냥 현금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지. 괜히 ATM 가서 저 700원씩, 1000원씩 떼이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이 정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단기 부동자금이라면 정의학에 따라 다른데요. 그 강의 통화에서 기간이 짧은 저축성 예금이나 요구불 예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이 지난 6월 말 현재 무려 1,262조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동월보다 무려 22%나 증가했어요. 엄청 증가했죠. 굳이 그 정기 예금에 안 넣는다는 얘기죠. 예. 넣어봐야 큰 이자 도움이 안 되니까. 주로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에 저기 5페이지 구성 요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52%가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인데 언제나든지 은행에다 맡기고 또 찾을 수 있는 예금. 네. 이게 654조가 52%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불 예금. 이거는 이자는 낮지만은 정말 현금하고 비슷한 돈이죠. 네. 이게 거의 그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부동자금 77%가 은행에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언제든지 수익률의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찾아다닌다고 그러는데요. 네. 은행에 있다가 주시장이 좋으면 주시장으로 가고 부동산이 좋을 것 같으면 부동산으로 가고 이 자금들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금리라 그게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일부가 주시장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고객예탁금, 고객예탁금이 뭐 지난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52조가 좀 53조에 근접하고 있던데요. 예. 주식 안 사고 남은 돈이죠. 예. 그 돈이. 주식 살려고 대기하는 있습니다. 증권 계좌에 넣어놓은 현금. 예. 예. 이 돈들이 저는 일부가 은행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은행에다 돈 맡기면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차라리 주식 투자하자. 그래서 이 고객예탁금이 단기 부동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페이지 그림이 있습니다만 작년 말에 2.6%였어요. 예. 7페이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데 예. 올 6월 보니까 3.7%로 이 급등해버렸거든요. 저 그림 저 파란 선이 그 단기 부동자금이 고객예탁금이 단기 부동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이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급증했던 때가 2010년 있었어요. 고객예탁금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는 말과 동의하네요. 예. 이때는 주가가 오르니까 뒤따라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때하고 차이는 이번에는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먼저 들어가고 뒤따라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네. 근데 개인 자금 중에서 이렇게 많이 주식시장으로 돌았다는데 뭐 과거 보면은 3.7% 뭐 이 정도 된 적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2010년 이후 이렇게 돈이 많이 돌았다가 2011년부터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또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고객예탁금 비중이 빠져나가네요.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수준을 계속 넘어서고 더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또 꺾일 것인가. 그거는 주식시장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들어올 돈은 충분히 넉넉히 있다는 말로도 들리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6페이지 보시니, 그 앞페이지 보면요. 제가 뭐 2000년 이후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단기 부동자금이 1% 증가했을 때 코스피가 6페이지요. 0.9%나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단기 부동자금이 파란 선인데 이렇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예. 이렇게 급증한 적이 없어요. 단기 부동자금은 옛날 지금이나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네요. 예, 장기적으로 늘어나는데 예, 예. 통화량 자체가 원래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거의 수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가 상승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금리가 급격히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금리는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긴 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예. 급하게 낮춘 게 그렇죠. 도저히 이 저금리 못 참겠다고 예. 하는 그 역린을 건드린 거예요? 예,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행이 3월에 금리 인하하고 네. 5월에 인하하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뭐 역사상 처음으로 0.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네. 은행에다 돈 맡길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 주시장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또 자금 이동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예. 제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 8페이지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주식형 펀드가 2008년 8월에 144조까지 갔었어요. 초록색, 지금 보시는 예, 초록색. 그림 중에는 초록색인데, 예. 주식형 펀드에 들어있던 돈들의 규모가 예. 2008년에 이때가 피크 찍고 지금은 그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딱 절반 수준이죠. 예. 이때 왜 주식형 펀드가 이렇게 많이 늘었냐면 거의 모든 금융에서 특히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킨다고 네.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 8월 이후에 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니까 네.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갔고요. 채권형 펀드에서 34조에서 한 120조 정도까지 늘어났거든요. 저거는 뭐 괜찮은 투자였네요. 저때 예. 이후로 금리는 계속 그렇죠. 낮아졌으니까. 계속 금리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채권형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간접 투자에서. 뭐 그렇겠죠. 지금 주식형 펀드도 그닥 네, 주식형 펀드에서 특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죠. 올해 펀드는, 들어서 주식형 펀드에서 한 15조 원이 빠져나왔고요. 네. 채권은 뭐 하여튼 주식형 채권형 펀드에서 20조 원이 빠져나왔습니다. 고객예탁금이 24조 원 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추론하기에는 주식형 펀드는 늘어났는데 별로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아마 일부 개인들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나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에서 해야겠어가지고 뭐 그런 뭐 직접 있겠죠. 하는 경우도 있지 예. 않을까. 예,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단기 부동자금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지고 예, 주가가 올랐고요. 네. 예, 그다음에 간접에서 직접 투자 형태로 좀 투자 패턴이 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동안 과거에도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건 있었잖아요. 예. 많지 않았을 예. 뿐이지. 그러니까 금리가 그나마 지금보다는 높았으니까 꽤 상당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가고 나는 정기예금 금리 저걸로는 만족 못해 예. 하는 돈들이 그동안 이제 단기부동자금으로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예. 과거에는 또 그 단기부동자금이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왔냐 예. 하면 그 중에 일부만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부동자금 중에 어느 정도가 주식시장으로 오는 성격이냐 예. 하는 거는 그 궁금한데 지금은 단기부동자금이 이만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주식시장으로 가도 주식시장 폭발합니다. 예. 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다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 오는 자금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늘어난 건 충분히 예. 이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사실 저축성 예금, 요구불 예금에 네. 단기 부동자금 77%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런데 다 거기 있는 돈도 다 목적이 있어서 거기다 맡겼을 겁니다. 그렇겠죠. 다들 생각이 있겠죠. 다들 예, 계획이 다들 생각이 있겠죠. 있어서 맡겼는데 네. 예, 그런데 뭐 제가 돈을 보면서 돈이라는 게 눈이 있거든요. 항상 수익률이 좋다면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이동 계기가 뭐였느냐? 예, 저는 그 9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네. 은행 이자가 많이 내려온 덕분이죠.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0%가 좀 넘었고요. 뭐 은행 예금 금리는 지금 1% 이하로 사상 처음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예, 갈수록 은행 이자보다는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이게 그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구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금리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구성하는 우리 경제 성장률, 물가 성장률 낮아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자보다는 저축이 많거든요. 네.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예, 가계 기업이 과거보다 돈을 덜 빌려 쓰다 보니까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고 있거든요. 금리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배당 수익률하고 예, 금리 차이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정말 큰 구조 변화가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 주가 그다음 PER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낮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낮았다. 예, 그런 이유였었는데요. 네. 사실 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17%였어요. 배당 성향이 뭐라는 거냐면 기업이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그게 18%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2%로 올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요. 국민소득이 생기면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가지는데 가계 몫은 71%에서 61%로 낮아졌습니다. 네. 근데 기업 몫은 16%에서 27%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소득 할유제라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고 네.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이게 기업소득 할유제라고 소위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을 더 달라. 정부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임금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기업체 뭐 가서 강의 좀 해보면요. 네. 보통 CEO들의 한국의 임금은 너무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한번 올려주면 내리기 어렵다. 예. 미국 같은 데는 예, 기업 이익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그거를 근로자를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뭐 받아들이지 현재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경제가 어려우면 좀 내려야 되는데 한번 올려놓으면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올리겠다. 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물론 차별화는 됐지만 네. 한 지난 3월 말 현재 638조 원이 되거든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 투자 별로 안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번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그 공정 경제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공정 경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 핵심은 예, 재벌 기업의 내부 거래를 막겠다는 겁니다. 일감 몰아주는 거? 예. 예. 그룹에 따라 다르지만 재벌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2% 정도랍니다. 예, 그것 가지고 예, 계열사를 지배했었는데요. 배당을 주면 2%밖에 안 오죠. 그러니까 총수 입장에서는 담아두면 다 내 돈인데 예, 간접적으로. 그래서 예, 기업 간 그룹에 있는 기업 간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공정경제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거를 강력히 막겠다. 그래서 재벌 입장에서도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배당 성향이 구조적으로 예, 은행 금리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돈이 은행에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이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10페이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개인들은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느냐. 최근 통계네요. 2020년 예. 3월 통계면. 3월 통계니까 바로 네. 최근 통계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맨 오른쪽에 파란색 그래프인데 예. 그게 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인데요. 네. 일본 사람들은 개인 자금 중에 약 47% 정도를 주로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은행 금리 0%거든요. 예. 근데 왜 0% 금리 받고 거의 절반을 은행에다 맡기느냐. 예, 그거는 주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가 그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거든요. 예.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 0% 받더라도 실질 금리는 플러스죠. 네. 예,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인데요.
예, 일본 사람들이 평균 67세에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 무렵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예, 예. 할머니 돼서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채권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은행에다 맡겨놨다가 또 쓰고 하기야 예. 그 나이에 상속을 받으면 뭐 예. 은행에 넣어놓는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런데 예. 미국 사람들은 저 주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일 앞에 막대입니다만은 예. 무려 그 42% 지난 3월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보통 46%였는데요. 주가가 떨어져서 42%입니다. 네, 보험 말고는 다 주식에 이른바 그렇죠. 몰빵이네요. 미국 은행에다는 한 14% 맡기고 네, 42%를 주식에 맡깁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는가요? 돈 생기는 대로 계속 주식을 살 거니까 개인들이. 그런데 예. 예. 문제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가계 소비 심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예. 42%를 가계 자산에 이렇게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근데 요새 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 보니까 미국 S&P 500을 K자형 회복이라고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오르는 녀석들은 오르고. 예, 오르는 녀석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예, 절반 이상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K자 회복인데 이 이거 오르는 종목들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네. 예, 그거는 좀 쉽지 않다. 예. 아. 그다음에 최근 보니까 예, 미국 그 기업 파산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지난 주말 그 파이낸셜 타임즈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것 때문에 오른다는 예. 거죠. 예. 뭐 이게 파산율이 기업 파산이 이거 10억 달러 이상 기업 파산인데 2002년 IT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력 상황에 비교하면 주가가 과대평가됐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 일본식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일본식이라는 건 돈 생기면 예금에 넣는 예. 주식 안 하고 예금 비중은 늘어나고 예. 예. 주식 비중은 줄어들고 네.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추세가 바뀌었는지 지금 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예. 예탁금이 늘긴 했는데 예. 부동자금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일부만 온 거라서 일부만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배당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주식 비중이 줄어들기만 했는데 근데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예.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 배당 수익률은 거꾸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예,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기는 떨어진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은행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지금 계속 그 주식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올라갈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는 여러 이유는 가장 큰 건 말씀하신 대로 이 유동성. 예. 저금리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예, 본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 올해 들어와서 개인이 주식을 많이 사고 네. 예,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12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그 왼쪽 그래프는 2002년부터 개인의 누적 예, 순매수예요. 네. 근데 계속 팔다가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수직으로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왼쪽 그래프입니다. 예. 파란선. 예.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개인이 샀을 때 주가하고 반대 방향이었어요. 예, 개인이 샀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른쪽은 좀 복잡한 그림입니다만은 그 25일 평균으로 우리나라 개인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본 거거든요. 네. 근데 평균이 마이너스 0.6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개인이 주식을 샀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 그다음에 혹시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 주가가 올랐을 때 개인은 팔았다. 반대 방향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종목 선택들 잘못했거나.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는 지금 상관계수가 상당히 플러스로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이거 추세 변화인지 이것도 네.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주식시장은 K자로 움직였는데 예. 오르는 친구들은 오르고 예. 내리는 친구들은 내리고. 아까 미국 주식시장도 K자형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K자형 왔겠죠. 그중에서 네, 이제 어디 것 타느냐에 따라 달라졌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사실은 유동성 앞에서는 장사가 없잖아요. 예.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도 내년 내후년에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주식을 사면 예. 그 주식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굳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른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단기 부동자금. 예.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내서 쓸 수 있는 돈의 형태로 모여 있는 돈의 양이 꽤 많아졌다. 예. 이 중에서 일부가 이제 주식 시장으로 올 텐데 예. 얼마나 올 거냐는 이거는 예측하거나 추측할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예, 그거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3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은 또 외국인이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주도했었거든요. 예. 가게 보면은 외국인 그 누적 순매수 금액하고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외국인은 파는데 주가는 올랐죠. 앞서 개인 몫이었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살 때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올해만 좀 다른 현상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뭐 지금 환율이 많이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올 연말 내년 초 가서는 환율이 1,150원 가까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연말 환율은? 예. 네. 예,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풀었느냐. 그런데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미국이 3조 달러 풀었습니다. 우리나라 풀었긴 풀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덜 풀었거든요. 예. 이게 그 시차를 두고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9개월 정도 시차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돈 풀고 나서 9개월? 예. 예. 그래서 미국이 3월부터 엄청난 돈을 풀었으니까 예, 그게 뭐 올 연말 내년 초에 가서는 거의 환율이 1,150원까지 뭐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미국이 돈 푼 거는 전 세계 경제가 좀 안정되라고 푸는 거라서 예. 그 말은 돈 풀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지나면 그 약발이 이제 쫙 퍼진다. 예, 그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저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우리 주식을 뭘 보고 사느냐. 네. 그건 장기적으로 뭐 기업 수익, 경기를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환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 순매수 또 환율은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사야 외국인도 짭짤하겠죠. 예. 그래서 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은 이제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또 주식을 사면서 네. 우리나라 주가를 어느 정도 떠받칠 수는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환율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면 곧 들어올 거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예. 아, 당장은 아니고요. 네. 예, 저는 뭐 9월, 10월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네. 아니지만은. 9월, 10월의 불안 요인은 어떤 걸로 꼽으세요? 예. 지금 전 세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예, 제가 몇 번 저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크 상대 환율을 보고 예,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찾는다 네. 그러는데 예, 최근에 그 정체인데 근데 지난 거 6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호주 달러보다 스위스 프랑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된다는 거죠. 예. 그게 1, 2월 달에 조금씩 줄어들다가 3월에 급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스위스 프랑이 강세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예, 예. 그 코로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실 제가 3월에는 뭐 제 주변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있으세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저까지 오지 않느냐 네.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엄습해 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3월보다는 제 그 강의 같은 거 예정됐던 강의가 더 많이 취소되고요. 그런 것이 심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심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서서히 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1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나라 적정 주가가 과연 얼마일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추정해도 적정 주가는 추정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게 예, 적당하다. 명목 GDP 성장률에 약간의 그 리스크 프리미엄 정도 예, 붙으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198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명목 GDP가 10.6% 예,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네. 근데 주가는 12.9%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그 2% 포인트 정도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네. 그래서 명목 GDP만큼 주가는 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니까 올해는 한 2,22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뭐 2,290 정도 뭐 이 정도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적정 주가가 한 2,200 정도 올해는 20 정도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물론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데요. 뭐 지금 뭐 평균 수준까지 좀 넘어섰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16페이지 보시면은 예,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하고 그 주가가 관계거든요. 네. 이게 상관계수가 0.87로 뭐 굉장히 높습니다. 비슷하게들 따라갔는데. 예. 예. 그런데 8월 들어가지고 2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은 뭐 16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네. 예, 작년 동기보다 한 3.7% 감소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망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그런데 코스피 2,400 수준 되려면은 최소한 일평균 수출 금액이 20억 달러는 넘어야 된다. 저거 이제 혼자 주가가 오버하고 예,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이런 오버한 경우가 2007년에도 있었어요. 2007년에도 뭐 일평균 수출이 오르긴 올랐지만은 주가가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올랐죠. 네. 그리고 결국은 예,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기에 접근해 갔는데요. 예,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 거리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주가를 따라가려면 일평균 수출이 뭐 20억 달러로 이상으로 급증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지금 세계 경제상 또 코로나 뭐 이것도 2차 확산기 이런 걸 고려하면은 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벌어졌는데 이 거리가 좁혀지려면은 예,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아니면 좀 뒷걸음질 하든지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9월 뭐 이 무렵부터는 조정 국면에 네. 들어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요. 이런저런 그동안의 주가를 설명하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주가가 약간 좀 오버해서 가고 있는 거다라는 네. 말씀 들으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 저 설명이 맞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반면 또 반대로는 그동안 주가를 적정 주가를 계산하던 방식과 가치를 평가하던 방식이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예. 의문 그리고 오늘 그 교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중의 유동성 규모 자체가 달라지고 예. 시중 이자율이 달라지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더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게 합리적이라면 예. 예. 또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마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잠시 후엔 교수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교수님께 던져보고 예. 한번 답을 예. 드려보도록 하죠.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장내 균총을 이용한 신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장내 비피더스균이 우울증, 인지기능,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폐렴, 아토피, 신장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의 변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변화, 새로운 질환 극복을 확신하는 시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면역조절기술 비피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30년간 마이크로바이옴만을 연구한 국내 1호 마이크로바이옴 상장기업 비피더. 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아니, 교수님 그거는 그
예전으로 주가 계산하는 방법 아닌가요?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결국은. 예.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오르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무슨 수출을 합니까? 에이,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교수님. 하시는 예.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혼내주십니까? 뭐, 그래서 제가 보는 경제지표 괴리가 많이 벌어져서 제가 앞서 유동성 예.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가계 금융자산에 변화가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죠. 지금 곰곰이 예.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 넘었다가 지금 16%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각종 데이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고 예. 뭔가 변화가 왔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시장이 오버했을 수도 있고 예.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다, 교수님 생각에는. 그런데 예. 저는 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예, 저는 저 뭐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가 우리가 아직 마이너스 성장 국면 아니거든요. 예. 명목 GDP가 플러스 성장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오른다. 이런 의미에서 뭐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괴리가 벌어졌다. 그렇죠. 경제 성장률만큼 올라야 맞는데 예.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17페이지입니다. 네. 예. 경기를 판단할 때 그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동행지 순환 변동치거든요.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빨간색 보여주시는 예. 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 이게 요즘 경기를 그냥 보여주는 그래프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2017년 9월이 정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떨어지다가 작년 하반기에 좀 회복됐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 뭐 전망들도 있었는데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급락했죠. 그래서 5월까지 급락했다가 6월에 머리를 돌렸어요. 이쪽으로. 네. 예, 그래서 이달 말에 아마 7월 통계가 나오는데요. 7월 통계 보면은 이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좀 올라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예. 뭐 주가가 이렇게 선행하니까 주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 순환 변동치 자체에 주가가 들어가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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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도 괴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 회복 초기인데 네. 주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제 뭐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8페이지 그림입니다. 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볼 때 일평균 수출입 동향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M2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두 개 가지고 한번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해 봤어요. 근데 네. 영선이 이게 장기적으로 이 일평균 수출하고 통화량을 고려했을 때 적정 주가 수준이거든. 장기적으로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예. 여기서의 통화량은 저 유동성이라고 불리는 그 M2. 예. 아, 그 정기예금까지 다 3천조가 넘었다는 그걸 네, 집어넣으신 거군요. 3,077조가 됐답니다. 뭐 그거로 평가해 보니까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네. 지금 7월 말 주까지 있습니다만은 한 9% 정도는 고평가된 상태다. 그래서 유동성을 예. 고려하더라도 네, 물론 언제든지 2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때 2로 갔었고요. 사실 2017년 때 2로 갔던 거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이었죠. 네, 그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두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의 무려 48%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그때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만 올라가지고 이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체 수출 비중에서 21%로 가장 높은 시점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아까 이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 때문에 이렇게 괴리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네, 과연 그런 종목들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네. K자형이 언제까지 벌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못 오른 주식들이 오르면서 주가지수가 오를 것인가? 네. 그다음에 이에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지수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저는 뭐 지나치게 미국이든 우리든지 하여튼 그런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존 새로운 창조가 없을 때 기존의 창조로 돈이 모여가지고 예, 거품이 발생한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이 없으면 기존의 혁신으로 돈이 몰려가지고 예, 거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 미국 시장 보면서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그래서 교수님 잣대로 보면 미국 시장은 더 조금 오버입니까? 더 예,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19페이지 보시면은 예. 예, 미국도 미국의 대표적인 실물 경제, 산업 생산, 고용, 소매 판매에다가 미국도 M2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을 평가해 보면은 미국은 한 20%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 가대평가 더 심각하죠. 네. 교수님 저기서 굳이 지금 상황을 이제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주가가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많이 내려가면 네. 아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뉴 노멀이니 뭐 새로운 이론이니 그런 게 어딨어? 역시 주가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제 그게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이런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를 그냥 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께서는 GDP 성장률만큼 주가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예.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GDP 성장률은 선진국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건 계속 점점 둔화되는 게 일반적이거나 예. 정상인데 예. 금리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그건 주가와 관련해서는 멀티플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예. GDP는 둔화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더 극적으로 낮아지면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꾸준히 내는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의 예. 메리트가 더 부각되고 예.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예. GDP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이게 결국은 돌고 돌면 저금리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예. 이 저금리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그 저금리 시대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날아가도 할 말 없는 그런 자산이에요라는 설명.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네. 예, 주가라는 게 이제 분자에는 배당금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 이익인가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 식에 따르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런데 최근 주요 시장 보니까요. 금리하고 주가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주요 시장이요? 예. 특히 일본 시장이 그렇죠. 일본이 1990년대 그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요. 네. 금리하고 주가가 같은 방향이에요. 아, 일본이 먼저 그거 해봤죠. 그죠? 예. 저금리 시대. 예.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거는 분모에 있는 금리보다는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예.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못 오르죠. 이론적으로. 아, 일본은 그럼 금리가 반토막 날 때 예. 기업 실적은 반토막이 더 났어요? 더 났죠. 그렇죠. 아, 그 친구들 어쩌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2016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어요. 2016년 이후로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예. 대표적인 시장금리 국고채 3년 수익률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8이 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도 내려가지만 주가도 내려간다. 예, 예. 그게 기업 실적이 더 기업 내려가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최근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기업 실적은 최근 계속... 한 달 사이에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2016년 이후로 예. 지금 한 5년 통계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도 금리하고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주식시장을 볼 때는 네. 구조적으로 이제 저금리니까 금리 따지지 말고 예. 경제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는 이론적인 관계는 실제 현실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게 떨어진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일부 기업, 뭐 큰 기업은 기업 이익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네. 보면은 아마 제가 상장 기업 보니까 23%나 2분기에 작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실적이 안 나온다. 예, 실적이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금리하고 주가 관계를 따지지 말자. 네, 기업 수익하고 주가만 관계만 봐야 된다. 저금리가 왜 저금리겠냐? 예,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실적을 못 내니까 계속 저금리고 불경기지. 예. 물론 저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뭐 주식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 금리보다는 기업 수익이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기업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분포를 그려보면 예. K자로 벌어지겠죠. 예,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때, 특히 뭐 요즘 같은 때라고 안 하더라도 불경기일수록 1등 기업이 많이 먹고 예. 2, 3등 기업들은 당연히 떨어지니
평균이나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이렇게 비실비실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듬성듬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 뭐 자본주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경제 규모가 커질 때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그 줄어든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고요. 네. 더구나 전 세계 경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 지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공급이 감소해야 줄어들든지. 그런데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네. 주요 선진국 조사해 보니까 자식 세대의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그 나라 전체 GDP는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왜 줄어들었냐? 차별화라는 거죠.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나머지는 가져갈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네. 오히려 자식 세대가 더 못 살고 있다. 그러면 소비가 증가해서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결국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하려면은 공급 측면에서 구조 조정. 저는 뭐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서 잘된 기업은 더 잘되고 살아남는 기업, 네. 경쟁력이 시장에 퇴출되면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걸 반영해서 K자형이다. 이건 산업 추세도 뭐 비슷한 현상인 걸. 근데 요새 그 뭐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네. 예, 그동안 그 G7, 뭐 G20 이런 거 있어가지고 국제기구가 예, 각 국가의 분쟁을 상당히 조절을 했었거든요. 그 역할 많이 못하죠, 이제. 예, 근데 지금 네. G0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국가의 권력만 예, 굉장히 커지는데 네. 근데 그러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각 정부가 대기업을 더 육성해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뭐, 예. 그러면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죠. 근데 이게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네. 예, 소득 불균이 심화되면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전쟁, 혁명, 전염병 뭐 이런 거로 해결되거든요.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코로나가 상징하는 게 크게 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이번 계기로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저 너무 에너지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좀 저탄소 시대, 저 엔트로피 시대로 좀 가라. 이런 건 상징하지 않는 거.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벌을 내리겠다. 가끔 아. 좀 그런 생각까지 좀 확장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건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고 예. 그 기업이 주가에 반영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예. 그런 구조라서 아마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기업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시대에 예. 아마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시기가 아주 길어질 것이다. 예. 빵이 이익 다 가져가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국내 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화학 이런 데만 해도 이제는 뭐 국내 기업 아니잖아요. 예, 다른 나라에서 예, 더 그렇죠. 장사하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오면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증시를 주도하게 되고 예. 그래서 계속 상승 이제 이런 그래서 생각 뭐 저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네. 저 애플이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었다. 예. 그 일면 머리 기사로 실어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과거 보면은 그런 신문에 그런 기사가 일면 머리 기사로 오면은 머지않아 예,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관심 있게 지금 예,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네. 그냥 저 엑셀에다가 다 몇 월 며칠 날 이런 기사가 나왔다. 우리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다. 예. 예, 적어놓는데요. 예, 그런 기사가 나오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예, 그렇죠. 다시 저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이게 참 그래서 통찰의 영역일 수도 있고 경험의 영역일 수도 있고 예. 항상 많은 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this time is different를 외치잖아요. 예. 이번부터는 다르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그렇지 않았긴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작년 그 3분기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었거든요. 네. 국제 30년 아니 10년 수익률이 3개월짜리보다 낮아졌어요. 네. 과거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꼭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네. 예. 물론 코로나 터져가지고 경기 침체 같습니다만은 뭐 다르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최근에 늘 들어가 있는 게 금이었어요. 골드. 예, 예. 골드는 왜 그렇게 좋게 보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 이프로님하고 방송하면서 금 좀 뭐 네. 많이 사시라 그랬는데 그때 아마 1800달러 온수 좀 넘었는데 2060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예.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이 하락 추세가 앞으로 4, 5년 지속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다. 네. 마샬 K, M2가 명목 GDP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게 금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예.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에서는 경제학들 사이 인플레 논쟁이 있는데 언젠가는 인플레가 올 것이다. 저는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라고 그러는데 네. 인플레가 오면은 그 헤지 수단으로 금이 선호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4, 5년 동안 금을 투자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저는 앞으로 4, 5년간 금 상승 추세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한 뭐 2개월 정도 보면은 지금은 조금 참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거? 예. 아유, 뭐 그것까지 예. 친절하게 알려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아, 저는 저 앞으로 그 9월, 뭐 10월 가서 아까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 금융시장이 불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뭐 주요 선진국토에서 3월에 103이었는데 최근에 네. 92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9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단기로는? 예.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하락할 예. 것이다? 예.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값은 조정이다. 알겠어요. 예, 그때 금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 사가지고 큰 수익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비중 좀 예, 줄여놨습니다. 오늘 아까 1교시에 중간 광고 듣기 전에 1교시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저금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다. 이게 뭐 언제 바뀌겠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돈은 푸는데 그 돈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혁신이 일어나거나 생산이 일어나기에는 뭐 고령화도 그렇고 전혀 답이 안 보이긴 해요. 예. 그런데 금값이 오를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는 조금 전에는 인플레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말은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말은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제 소견으로는 충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예,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물가거든요. 네. 예, 미국 보면은 예, 1950년부터 1980년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금리도 계속 올랐었어요. 예, 예. 80년에 미국 물가가 10%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때 미 연준 의장이 가감히 금리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고 예. 예, 지금까지 그 금리가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수요 측면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돈이 언젠가는 돌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네. 예, 주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원자재 값 상승? 예,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이번에 저 코로나 사태로 예,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예. 세계에서 제일 싼 데서 생산해 가지고 그걸 교역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마스크 하나도 생산 못 하는데요. 이제 그 자기네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GVC가 DVC로 변할 것이다. 혹은 가까운 지역에서 RVC로 리저널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다. 예. 그럼 생산 비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올마트에 전시된 상품 그렇겠죠. 뭐 대부분 각자 50% 이상이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면 예, 중국산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상품을 중국에서 생산 안 하고 네.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지고요. 예. 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금리도 올라갈까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2년 후쯤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2년 후쯤에는 우리가 물가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뭐 사실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압력이 크죠. 우리나라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한 4% 이하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 수준을 그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어요. 예.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오는 겁니다만은 네, 그게 올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래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아지고 있어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질 때 네, 네. 디플레이터가 떨어지고 명목 GDP가 실질 GDP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걱정할 시기인데 근데 만약 미국에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은 저는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디플레 압력을 좀 해소되는 네, 그렇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물가는 오를 거고 예. 서로 자급자족을 하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예, 깨지니까 예, 예. 그러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른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올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죠. 물가를 잡을 것인가 경제성장률을 잡을 것인가. 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올라오면 경기는 완전히 나빠지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또 경제성장을 예. 우선한다면 경기를 더 풀어야 되는데 물가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 중앙은행이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은 꼭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미국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인데요. 고용 안정도 들어가 있어서. 예, 예. 우리나라는 그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이고 미국은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죠. 예, 그래서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하고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미 연준 의원들이 물가가 2% 좀 넘을 때 넘어도 그냥 참겠다. 네. 예, 그런 식인데요. 그런데 물가가 예를 들어서 뭐 4, 5% 뭐 그 이상으로 계속 지속된다면은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저는 물가 안정을 선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도 낮을 거라는 전망도 곧 달라질 수 있을 예. 것 같겠네요. 예, 그래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뭐 1, 2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은 채권 투자 시대였었어요. 네. 뭐 금리 떨어지니까 채권 사면 계속 돈 벌었었죠. 예. 예, 그런데 예, 지난 거의 30년 지속된 채권 투자 시대가 이제 서서히 바뀔 수도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은 인플레 가능성.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고 예.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고 생산 원가가 그로 예. 인해서 인플레가 생기면 금값은 인플레를 해지하는 예. 자산이라서 금값은 오를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인플레가 나타날 때까지 저는 금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 차이 누리기는 조금 힘들 시대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나타나기 전까지 예. 나타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예. 그 말이 그 말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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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면 그때부터 진짜 금의 시대가 오는 거는 아닌 겁니까? 예. 좀 시장은 미리서 반영하니까 그래서 나타나면 그래서 인플레 문제가 뭐 심각하게 뭐 논의되기 초기까지는 저는 금값을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교수님처럼 이러다가 인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러다가 세상이 망할 수도 있고 예. 두 가능성은 다 있는데 요즘에 K자의 시대니까 근데 이제 망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인상하는데요. 예. 근데 전 세계가 사실 부채에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불안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겪으면서 예. 미국 정부, 중국 기업 그냥 우리나라 가계 부실해졌는데 지금 부채를 조정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부채를 키워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 인상하고 쉽지 않을 네, 듯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정책 다국자들의 심각한 고민을 어느 쪽으로 가든 금은 그때그때 힘을 발휘한다는 설명들은 하시더군요. 자, 오늘은 조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오랜만에 뵈서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거 혹시 생각이 바뀌거나 업데이트 된 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전반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던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예. 생각보다 그 조정이 안 오는 이유는 유동성 때문인 것 예. 같다.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예. 좀 비싸도 주식 사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그리 오래 가겠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신다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죠. 거기에 예, 대해서 예. 절대 이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신 건 아닌데 예, 예, 예. 두 가지 다 가능성은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올 조정은 올 것 같다라는 예, 생각. 그럴 때에 대안은 금도 괜찮은데 조정이 오면 금도 같이 조정을 받을 것 같으니 예. 그것조차도 좀 조정 받고 나서 사자 그런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예, 지금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여러 가지 선택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금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또 저희는 또 업데이트 할게요.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님 모셔서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